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지난달 28일 출범한 화해 치유 재단의 성격과 목적을 두고 주장이 분분합니다. 오늘은 화해 치유 재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해 치유 재단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기금을 마련해서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난해 말 한일 외교장관이 만나 재단 설립 문제를 타결한 뒤에 7개월 만에 재단이 출범한 건데요. 핵심은 한국 정부가 재단을 만들면 일본 정부가 돈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차례 협의를 거쳐 일본 정부가 10억엔, 우리 돈으로 약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초기부터 잡음이 적지 않았습니다. 일부 일본 언론들은 위안부 문제와 연계해 우리 정부가 거액을 요구했고, 더 나아가 이 돈은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조건으로 내놓는 것이라고 보도했었죠. 또한 일본 정부도 지원금 출연은 피해자 배상은 아니며 이번 일로 위안부 관련 모든 자신들의 책임을 청산한다는 뉘앙스로 모호한 발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논란 속에서 지난달 28일 화해치유재단은 설립됐죠. 이어 일본 정부는 신속하게 정부 예산 10억 엔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단 측은 일본 정부의 출연금은 오롯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쓸 것이고 위안부 소녀상 철거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사이에서는 재단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일반적인 지원이 아니라 위법 행위에 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배상금과 함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Thank you.